그럼 그 100평에 혼자서 해놓으면 연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 1억도 벌 수 있어요. 진짜 고소득이에요. 내가 하면서 사람 하나를 두고 200 몇십만 원짜리 일반 노동자를 한 명만 고용을 해도 두 동을 관리할 수 있고 두 명을 두면 세 동을 관리할 수 있고 지금 청년들에게 지방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청년들이 귀농하고 그러면 저는요 제가 지금 젊다면 우리 시스템 가지고 100평으로 시작하지만 나는 재벌도 될 수 있는 꿈이 있어요. 시중에 이미 선정되어 있는 스마트 팜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사람이 안 들어가요. 작물이 혼자 다니다가 작업할 때 되면 내 앞을 끄집어내는 가장 편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사꾼 비하하는 직업이 아닌 직업이 농사인 화이트칼라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실에 들어가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거나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코리아팜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요? 신개념 농사를 짓는 획기적인 회사죠. 그럼 회장님 생각인가요? 주변 생각인가요? 제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봅니다. 스마트팜은 이래야지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스마트팜은? 농업에 관심을 갖고 엄청 많은 연구를 했어요. 글로벌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똑같이 천편일률적이에요. 계단식으로 층층이 해놓고 LED를 켜서 식물 공장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을 먹으면 과연 저게 농산물일까? 땅에서 기르는 인간이 먹어야 하는 채소 얼마나 가까울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진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저희가 개발한 비료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상톡 인공으로 만드는 흙을 사용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제일 자연과 가깝게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농부를 위한 농사를 지어야지 인간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제일 큰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착안을 한 게 저희 공부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팜과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다 말해줄 거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성장하고 있어요. 스마트팜이라는 설비만 만든 게 아니고 그 설비에서 나온 작물이 우수하고 수입이 되고 그게 보증이 되면 다 따라올 것이다. 한국의 스마트팜 업체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다 따라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음식에 약간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저 물이 만약에 오염되거나 물이 좀 이상한 순간에 저 야채가 과연 어떤 야채일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아주 그 예리하게 지적하신 건데 생육 조건에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클린 에어, 클린 워터 그런 환경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지금까지 제가 개발한 거는 거의 완벽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걸음마예요. 제 분야는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에서 착안을 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해놓은 게 더 나가서 이 농업이라는 분야에 전 세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거에 큰 공헌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세요? 제가 골프존에 가면 골프공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 때리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저희 생산 라인에서 적용을 했어요. 그 이 세상에 아이디어는 다 있어요. 이미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제가 이것도 사실은 아이디어를 적용한 겁니다. 그 아이디어의 착안은 어떻게 하다가 착안이 된 거죠? 주위에서 아이디어도 받았고 또 농사를 과하게 농사를 졌어요.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힘든 게 농사구나. 특히 고추 농사구나. 농약을 막 많이 뿌린다면서요? 아마 제 경험에 의하면 25번 이상은 뿌려야 돼요. 제가 고추 농사를 지어서 산모작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국 고추의 3배의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싼 중국산을 안 가져와도 쓰면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암 안 걸리고 대장암 안 걸리고 발암 물질이에요. 그거는. 저 고추를 보시면요 못 먹어요. 전파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 신념은 뭐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병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싸구려 중국산 수입해다가 그 밥상에 그걸 채우지 말고 좋은 거 먹이자.
근데 그나마도 이제 한국에 농업이 없어져요. 농부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9년에 115만 농가였어요. 2019년 1월 달에 네. 2019년 12월 말일 날 105만이에요. 더 줄을 거예요. 왜? 39일 비왔잖아요. 줄을까요? 늘을까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힘들어져요. 농사짓는 지금도 우리 62%인데 자금률이 금년 말 가면 뭐 50%대가 된대요. 50% 초반으로 간답니다. 10%씩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몇 년 안에 제로가 들어가요. 속국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기회에 우리 시스템으로 농사를 줘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잖아요. 농업에. 그런 큰 뜻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농협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회장님도 왔다 가셨더라고요. 예, 다녀가셨어요. 농협에서는 아주 호응도가 좋아요. 각 단위 농협에서도 계속 옵니다. 지난주에도 순천 농협에서도 몇십 명이 왔다 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한 농협도 많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자신 있게 회장님네 스마트팜에서는 제일 잘 되는 작물이 이거다. 세 가지를 들으려고 그러면 딸기, 깻잎, 상추. 왜 그런가 하면 딸기는 1년에 한 번 심어서 한 8, 9개월이 맥시멈. 딸기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생성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건 돌아다니면서 미세한 떨림이 나와요. 이게 위아래로 당기니까 온도 차이가 나요. 그럴수록 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얘네들이 당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당도가 더 높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리. 하드웨어에 대한 건 저희가 거의 무한대 보증이에요. 저희 물건 한번 가지고 나가서 이게 잘못됐다면 큰일 나요. 중앙 집중제를 하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CCTV로 보는데 수분이 없다. 보령농장 1호의 농장주한테 홍길동님 농장에 물이 없네요. 물 켜주세요. 그럼 이분은 또 자기 전화해서 켜요. 진짜 이게 스마트팜. 이제 우리 정부나 이런 지자체장이나 관계되신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 시스템을 정부에서 제도화해서 이런 농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 설비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도 해주고 중앙정부에서도 해주고 그런다면 빠른 시일 안에 대한민국이 농업 최강국이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그 회장님의 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부농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구를 보존할 수 있고 농민들이 행복하게 농사질 수 있고 세계에서 농업국 그러면 대한민국이다 하는 소리가 곧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농촌이 바뀌어야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들으면서 얼만큼 많은 분들이 이거를 관심을 갖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